예, 이렇게 양측의 주장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실 규명이 가능한 건지 정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물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일단 판문점을 통한 통지문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 한라인 역시 특성상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 11월 15일과 18일 사이 세 차례 청와대 회의에 기록이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기권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11월 16일 회의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문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결론냈다고 주장한 11월 18일 회의 역시 서별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정식 회의록이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건넸다는 쪽지입니다. 청와대나 국정원 문서였다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제적구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국회 차원의 문서 열람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전 벌어졌던 NLL 대화록 공방처럼 이번 회고록 논란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